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본격적인 임금 교섭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오후 2시께 경인 용인시 기흥 캠퍼스 나노파크 2층 교섭장에서 2021년도 임금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지만 협상 대상의 급을 놓고 이견을 빚으면서 약 1시간 20분 만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의 대표 교섭위원이 지난해 전무급에서 올해는 상무급으로 내려간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견례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상견례를 다시 열고 정식 교섭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사측에 전 직원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과 자사주 1인당 107만 원 지급, 그리고 코로나19 경력금 1인당 350만 원 지급과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담은 임금 인상안 초안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